배우 한예슬이 MBC 예능 프로그램 언니네 살롱으로 데뷔 이후 첫 예능 MC에 도전한다. 5일 MBC에 따르면 한예슬은 다음 달 첫 방송되는 언니네 살롱의 MC를 맡는다. 언니네 살롱은 스타의 의뢰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프라이빗한 살롱에 모여 스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시켜주는 신개념 메이크오버 토크쇼로 한예슬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뷰티 전문가들이 합세해보는 재미와 반전의 묘미까지 전할 예정이다. 한예슬은 언니네 살롱에서 전문가 군단과 함께 실질적인 패션, 뷰티 팁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통통 튀는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전문가와 의료인 간이 케미까지 환상의 호흡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예슬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자리였는데 제안받아 기쁘다. 새로운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며 첫 예능 MC가 된 소감을 밝혔다. 언니네 살롱은 나 혼자 산다에서 공동 연출을 담당한 이민희 PD의 새 프로그램. 이 PD는 패션, 뷰티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도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BC 최초의 패션, 뷰티 프로그램인 MBC 언니네 살롱은 9월 5일과 12일 목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입상하며 잠시 모델로서 예정된 활동을 하다가 2002년 여름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한예슬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치며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확신이 생기자 2003년 여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는 전설의 기수로 언급되는데 당시 대회 동기가 한예슬 외에도 한지혜, 소현, 김빈우, 공현주 등 화려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2003년 한예슬은 곧바로 논스톱4에 캐스팅되었고 빠른 시간에 대중들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한예슬이 부른 논스톱4의 오스트 그댄 달라요가 히트하기도 하였고 섹션 TV 연예통신과 인기가요 MC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5년 그 여름의 태풍을 통해 전극 연기 경험을 쌓은 한예슬은 2006년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나상실 역할로 첫 주연작에서 바로 대박을 터뜨리며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2008년에 한예슬은 용의주도 미스신으로 영화로도 데뷔했는데요. 비록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원톱으로 독특한 캐릭터를 열연한 한예슬은 많은 영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2011년 스파이 명월에 주연 한명월로 출연했으나 촬영 도중 미국으로 떠난 사건이 있었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내 복귀해 끝까지 드라마 촬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스파이 명월 출연 이후 한동안 배우로서의 활동이 없다가 2014년 SBS 드라마 미녀의 탄생으로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습니다. 미녀의 탄생에서 한예슬은 아줌마 역할로 연기 변신과 무엇보다 여전히 빼어난 미모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20세기 소년 소녀는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지만 드라마를 본방사수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소소한 감성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은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한예슬 관련해서 뺑소니 스파이 명월 촬영 펑크 사태, 해외 부동산 취득 같은 몇 가지 논란 거리가 있는데요. 2011년 발생한 한예슬 뺑소니 논란은 당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한예슬이 차로 치고 그냥 갔다고 해서 신고까지 당한 사건인데 CCTV를 보면 한예슬 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백미러로 스친 듯이 보이지만 닿지도 않은 것 같았고요. 무혐의 처분됩니다. 2013 5월 한예슬과 테디의 열애설이 터졌는데요.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한예슬 테디 두 사람은 바로 인정하는 쿨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테디는 힙합 듀오 원타임 출신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테디 본명은 박홍준, 테디 나이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2세. 한예슬과의 나이차는 3살 연상이네요. 테디는 뛰어난 작곡, 편곡 프로듀싱 능력으로 제가 봤을 때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게끔 한 1등 공신이 아닐까 합니다. 테디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빅뱅, 2NE1 등등 최근에 블랙핑크까지 YG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뮤지션들의 곡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테디가 없는 YG 아이돌 그룹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예슬은 과거 테디와의 첫 만남에 대해 한예슬 연말 모임에서 그를 우연히 봤다. 평소 그분 음악을 좋아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 한예슬 얘기를 하다가 친하게 지내자며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게 됐다. 한편 한예슬은 여자라서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나는 데이트 다 생략하고 바로 결혼하고 싶다. 이어 한예슬은 올해 목표는 시집이라고 덧붙여 적극성의 대중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예슬은 테디와의 공개 연애에 대해 두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공개 연애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은 후회가 없겠다. 이 사람이랑 사랑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쁜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염려나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공개 연애를 해온 한예슬 테디 두 사람은 공개 열애 4년 만인 2016년 10월에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서로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주 만지 못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한예슬은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81년 LA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당시 이중국적이었다가 200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예슬 국적 한국. 초등학교 시절 약 5년 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한 미국인이죠. 한예슬은 환상의 커플에서의 나상실 배역 덕분에 대중에게 까칠하고 새침한 캐릭터로 각인이 되었지만 실제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한예슬 저는 어렸을 때도 연예인이 되리라곤 꿈도 꾼 적이 없고 이렇게 한국에 살게 될지도 몰랐어요. 연예계와 접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내 꼬라지에 무슨 연예인? 이었던 거죠. 한예슬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슈퍼모델 선발대회 미주 예선이 열렸어요. 주위에서 권유하기에 추억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 한예슬의 전공은 컴퓨터 그래픽과로 연예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예슬 만약 제가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면 공부해서 뭔가 토대를 잡았겠죠. 아마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집 좋아하고 땅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예슬은 데뷔 초기부터 평범한 여자 연예인과는 다른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사실 부동산이나 땅 얘기는 한국 연예인들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잘 하지 않는 이야기죠. 한예슬 기회가 되면 연기를 하면서 학교에 편입해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연예인 생활을 평생 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아요. 사생활을 침해받는 게 싫어서 대중 앞에 서 있는 게 힘들기도 했어요. 한예슬 젊고 아름답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지만 힘에 부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를 위해 미리 커리어를 쌓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예슬은 생각 없는 스타 연예인보다는 자기 앞날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예슬 인기도 얻고 돈도 벌면서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았지만 별로 행복하진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 행복할 듯한 것만 충족했지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돈과 명예를 갖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한예슬 그렇게 삶에 대해 고민하다 인생을 50에서 60대까지 길게 봤더니 답이 보이더군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학창시절은 극히 작은 부분인 것처럼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의 연예계의 생활도 작은 부분일 뿐이잖아요. 한 예술사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도 긴 인생이 남아있으니 연예계의 모든 걸 걸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더욱이 한 예술은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예술 얼마 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가 웃음을 잃었는데 드라마를 보며 다시 웃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요즘 주말만 기다린다. 아버지의 웃음을 찾아줘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예슬 그걸 보고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연예인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한예슬 과거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내 명예와 커리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달리 공인이 아니라 이래서 공인이구나 싶어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그 자체가 즐겁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들은 한예슬을 까칠하고 도도한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지만 한예슬의 이런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한예슬을 그래도 생각 좀 하는 여자 연예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 스파이 명호는 한예슬, 에릭 투톱의 드라마였지만 제목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한예슬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 명호의 초반 시청률이 부진했습니다. 드라마 관계자들 한예슬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드라마 촬영에 임했다. 하지만 1회가 저조한 시청률과 혹평을 받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것이다. 결국 의욕을 잃은 한예슬이 무성의한 태도로 촬영에 임했고 촬영 거부, 미국 도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와중에 한예슬의 비행기 티켓 이름이 레슬리 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예슬이 이중 국적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예슬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을 유지했는데 이름 비행기 티켓에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함을 보아서 미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생각이었죠. 한예슬의 여권에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동시에 게재되어 있다면 영문으로 티켓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시 한예슬 사건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과 한예슬의 평소 강한 성격 까칠한 성격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언론 플레이까지 겹치면서 사태의 본질이 흘려지기도 하면서 대중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직접 본 중견 연기자의 말을 빌리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이덕헌 안 실패한 작품이 없는데 딱 한 작품 있다. 아가씨가 도망을 간 작품인데 쇼킹했다. 이덕화 당시 배우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방송국 편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 말 안 했다. 40년 연기하면서 가장 나쁜 기억이다. 어쨌든 이덕화의 말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와 방송국 공격적으로는 제작사 둘 다 잘못이 컸다는 점입니다. 한예슬은 아무리 촬영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촬영장 무단 이탈 미국 도피라는 행동을 했으면 안 됩니다. 이덕화를 비롯한 선 후배 연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엑스트라 스태프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한예슬 같은 업대에 출연료를 받는 연기자들은 한두 번 빵꾸가 나더라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엑스트라들은 촬영이 무산되어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곤란이 생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예슬이 생각은 좀 하는 배우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행동을 했네요. 그런데 이덕화의 말에 의하면 방송국 궁극적으로는 제작사 역시 잘못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예슬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잔인하게 했었죠. 한예슬은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담당 PD와 제작사 쪽은 최소한의 반성과 함께
열악한 촬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이덕화의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덕화를 한 예술을 아가씨라고 지칭합니다. 그녀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덕화가 비록 방송국 공극적으로는 제작사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한 예술이 한 행동은 그녀를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한예슬 사태의 결과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 준비됩니다.